안녕하세요. 스네일 키퍼 달팽이 집사입니다. 오늘의 급식 메뉴는 근대. 지금 여러분께서는 근대 이파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대요? 근대가 뭐냐고요? 근대는요, 이런 이파리 채소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근대를 먹을 때는 된장국에다가 된장국 재료로 근대 된장국을 좀 많이 끓여 먹죠.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 근대를 우리 달팽이들에게 지금 줘봤는데요. 우리 달팽이는 몇입 먹더니 그만 먹네요. 입맛에 잘안 맞는 걸까요? 우리 까맹이는 뭐 뭐든지 좀잘 먹는 친구인데 근대를 이렇게 오도독 오도독 거리면서 지금 맛을 보고 있습니다. 까맹아, 근대 어때? 근대 맛있어? 어때? 1호는 근대 이파리를 아주아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야, 1호가 제일 잘 먹는데요? 요렇게 팽이들마다 입맛이 조금씩 달라서, 요거는 얘가 잘 먹고, 저거는 제가 잘 먹고, 좀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대 입은 다른 이파리 먹을 때랑은 조금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지금 더듬이가 위로 쭉 뻗어 있죠. 위로 직각으로 쭉 뻗어 있는데 더듬이가 앞으로 이제 축 처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까맹이도 먹기는 먹는데 둘다 1호도 그렇고 까맹이도 그렇고 더듬이가 위로 90도 각도로 쭉 지금 뻗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더듬이가 축 처지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위로 하늘을 향해서 쭉 뻗는 거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까맹이가 뭐라고 저에게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뭐좀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눈이, 그러니까 더듬이가, 위에 더듬이가, 눈 더듬이가 쭉 일자로 솟는 것은 흥미롭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달팽이들이 그 더듬이가 앞으로 축 늘어지면서 먹는 거는 조금 사람으로 따지면 정말 맛있어서 눈을 감고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좀 그런 기분이라면은, 요거는 눈을 크게 뜨고 먹는 거죠. 새로운 맛인데? 완전 새로운 맛인데? 그런데 이게 맛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먹고 보자 할때 이렇게 눈의 더듬이가 위로 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사의 해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긴 해야겠네요. 오랜만에 세풍입니다. 지금 세풍이는 근대 잎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막 지금 아주 그냥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러는 것 같아도 분명히 잘 먹을 겁니다. 잠시 저러는 거지만, 새풍이라면 분명히 먹을 거예요. 이 친구는 3호입니다. 3호는 지금 이렇게 45도 각도로 거꾸로 매달려서 폐각은 아래로 축 늘어진 그런 또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이파리를 먹고 있는데요. 달팽이 키우시다 보면은 더한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목만 쭉 빼서 그 밑에 있는 음식을 먹이를 먹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아마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은 달팽이뿐이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우리 이 친구 몇 호? 3호. 잠시 깜빡했어요. 3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듬이, 안테나가 그냥 꼿꼿하게 서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거는 잘 먹는 애도 있고, 좀잘안 먹는 애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참, 더듬이들이 다, 구부러지지 않고 위로 쭉 뻗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일종의 감정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거 주면 먹을까? 이 채소 먹을까?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줘 보세요. 먹으면 먹고, 먹으면 다음에 또 주면 되고 안 먹으면 빼주면 되고 달팽이마다 좋아하는 채소도 조금씩 다르고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어제는 좋아했는데 오늘은 또잘안 먹을 수도 있고 어제 안 먹었는데 오늘 좀 좋아할 수도 있고.
일단 줘보시고 달팽이의 그날의 입맛에 잘 맞는지는 달팽이의 판단에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아주 적극적으로 먹고 있진 않는데요. 근대를 그럭저럭 먹고 있습니다. 어구.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파리 채소 있죠? 이파리 종류의 채소는 웬만한 건다 먹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기 달팽이인데요. 아기 달팽이는 지금 아예 근대 이파리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유안에서 야금야금 먹고 있어요. 오, 굉장히 느리게 먹는데요. 정말 달팽이답게 아주 아주 느리게 먹고 있네요. 근데 달팽이들이 이렇게 느리진 않고요. 오늘따라 우리 아기 달팽이가 슬로우 비디오, 슬로우 모션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 버리네.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엘리자베스 까밍입니다. 까밍이가 말하기를 근대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집사님 좀 상추를 주시면 안 돼요? 좀 이런 말을 하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상추 갖다가 씻어서 바치겠습니다. 근데 나쁘진 않지만 네, 상추만큼 좋아하진 않네요. 막 그렇게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채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역시 근대는 사람이 된장국에 끓여 먹을 때 넣어서 끓여 먹을 때 제일 맛있는 채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달팽이 집사에게 관심 보여주시고 이렇게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네, 싫어요와 함께 이런 이런 부분은 고쳐주세요 하는 댓글을 남겨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다음 영상을 좀 제일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에필로그가 준비돼 있어요. 아, 그동안은 한 번도 에필로그를 네, 영상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좀 있으면은 며칠 뒤면은 네, 유튜버가 된지 1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에필로그 영상까지 네, 한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에필로그에선 따로 인사를 못 드리니까 여기에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고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달팽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 세풍아, 너 지금 먹니? 영상 촬영 다 끝났어. 아까 먹지, 이제 먹어? 야, 촬영 다 끝내니까 먹네. 알았어. 맛있게 먹어. 아이고, 애기야, 너 지금 먹기 시작하니? 얘 먹는 것좀 보세요. 아까랑 다르게 엄청 빠르게 먹고 있죠? 촬영 다 끝나고 이제 다 치웠더니 지금부터 막 제대로 먹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참, 이거 누가 또 세풍이 손자 아니랄까봐. 아무튼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입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진짜 귀엽네요. 여러분, 이젠 정말로 끝났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 빠잉.